난 크리스마스가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야? 뭐 어릴 때 산타가 양말에다 죽은 지라도 넣고 간 거야? 남자가 대답했다. 뭔 소리야? 길이 너무 막히잖아. 저는 믿었던 기억이 없어요. 아,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아,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전혀. 왜냐면 같이 살아간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수영이죠. 운동. 너무 싫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혜택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루 종일 물속에만 있고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거의 8시간, 9시간 운동만 하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싶진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치면, 운동하고, 거기에 조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동을 더 잘해보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 공부도 조금 해보고 싶고. 그때는 공부 진짜 안 했거든.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한 교수가 65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답변은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일주일 내내 뭔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집에서 쉬는 시간보다. 왜냐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조금은 풍족해지는 거. 왜냐면 그럴야만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서. 서울로 이사를 온 이유도 차비 아끼려고 이사 오거든요. 심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이만큼 제가 이쪽 생활한 지 20년 됐잖아요. 아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이쪽 생활을 잘 아니까 했잖아요. 저는 후회 안 한다고. 그냥 좀 아픈 내 새끼들인 거지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또 경험이나 배우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면 별로 뒤는 안 돌아보는 성격이에요. 깡패의 꿈은 더 좋은 깡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꿈은 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어서 깡패를 그만두는 일이다. 하지만 배우의 꿈은 더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다. 코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많아요. 로코에서도 죽다 살아나고 희한하더라고. 직원도 드라이버를 탁 찔려갖고 죽다 살아났는데 제가 출연한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맛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편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아파야 되고 뭔가 병원에 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저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계속하고 있잖아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무언가에 끌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힘들고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아니까 그 안에서 혼자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인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된다.
아무래도 연기할 때 많이 고민되죠. 왜냐하면 손준호라는 사람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인물들이 씌워지는 거니까 가끔 연기할 때 너무 똑같은 패턴의 연기를 할 때 알잖아요, 본인은.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소심해질 때가 있어요, 겁나고. 좀 무서워지죠, 가끔. 새로운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중복이 되는 캐릭터는 연속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얘기한 것처럼 너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힘들 거야. 힘들 거야. 근데 고생한 보람은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진짜 힘들 거라고. 근데 아마 고생한 만큼 보답은 있을 거라고. 어떤 미래에 대한 뭐 이걸 주진 않을 것 같아.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또 힘들 거야. 근데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변하겠어요, 성격이.